리플은 해마다 가을에 리플의 연례 행사, 리플 수회를 개최합니다. 이 시기 전후로 XRP 시세가 받는 경우도 많았고,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호재성 재료가 등장해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11월 리플 수회 때는 이게 유동성 허브였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유동성 허브 출시 계획이 세상에 처음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1년 반 뒤인 2023년 4월, 유동성 허브가 진짜로 출시가 됐습니다. 유동성 허브는 말 그대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T,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 리플레저 기반의 공간에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매매, 스테이킹 등 디파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별거 아닌 걸로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상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매매 기능과 요즘 레거시 은행들이 들어오고 있는 스테이킹의 기능을 모두 다 리플이 해먹겠다, 이런 엄청난 비전을 품고 있는 플랜이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플 스웰에서는 발표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이때 발표된 중대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화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리플 스웰은 11월 8일부터 이틀 동안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리플 스웰이 어느 지역에서 열리는지, 이 자리에서 어떤 비전이 제시될지, 이런 것 등이 해마다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해에는 새로운 크립토 금융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런던에서 개최가 됐고, 이 역시 영란은행과 리플이 이미 수년 전부터 CBDC 관련 협업을 진행해 왔다라는 점에서 크립토 친화적인 스탠스를 강조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리플의 유럽 확장 전략과 관련한 중심 도시가 바로 런던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맥락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리플 스웰이 두바이에서 개최된다라는 것은 여러 해석 가능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과 두바이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끈끈한 커넥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비즈니스 확장과 관련해서 주요 전략 요충 지역으로 설정한 곳이 중동 북아프리카 MENA 지역이고, MENA 지역에서 가장 돈이 잘 도는 도시 가운데 한 곳, 바로 두바이입니다. 특히 리플은 지난 2020년 이미 이 MENA 지역 본사를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로 옮기면서 두바이 지역에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리플의 MENA 지역 책임자인 나빈 굽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플은 이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상당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다. 고객과 함께 위치할 수 있는 기회 때문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됐다. 우리 지역 사무소는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소개하고 지역 내더 많은 금융기관과의 유대 관계를 심화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 두바이라는 도시는 글로벌 크립토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업들을 상대로 엄청난 뻐꾸기를 날리고 있고, 바이낸스가 올해 두바이에 사무실을 열었고, 거래소 최초로 그렇게 두바이 라이센스를 획득을 한 것도 이 같은 두바이의 전략적인 접근 결과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리플 스웰에서는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 VARA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소식이 발표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지난 5월 열린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리플은 두바이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메나 지역 시민의 20%가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고, 여긴 규제 체계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두바이는 암호화폐의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괜히 두바이에서 리플 스웰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점, 이와 더불어서 두바이 규제 라이선스와 관련한 의미 있는 소식이 발표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리플 스웰에서 또한 가지 엄청난 임팩트를 안길 수 있는 재료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단연 IPO 이슈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리플의 기업 공개와 관련한 루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제로 지난 4월 월가의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PO 마케팅 이벤트, 로드쇼를 비공개로 진행을 했고, 당시 월가에서 이름 들으면 알만한 투자자들 꽤나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리플이 주주 커뮤니케이션 시니어 매니저 채용 공고를 낸 것이 확인이 되면서 IPO가 이제 임박한 것 아니겠느냐, 본격적인 준비에 올라탄 것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곧바로 IPO를 진행할 순 없는 상황이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한 뒤에 IPO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랩스가 찾고 있는 주주 커뮤니케이션 시니어 매니저는 기존 투자자와 잠재적 투자자, 재무 분석가로 구성된 주요 그룹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투자 관계사나 헤지펀드 또는 투자은행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용 공고 내용을 보면 업무량도 장난 아닌 걸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연봉도 괜찮은 축입니다. 우리 돈으로 1억 9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호재성 소식들이 어쩌면 등장할 수도 있는 리플 스웰이 11월 8일부터 9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이 시기는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앞서 SEC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11월 9일까지 리플의 증권법 위반 사항에 대한 구제책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 일정을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초기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된 XRP는 법원도 증권으로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증권법 5조를 위반한 만큼 이에 대한 구제책을 논의해보자. 이건 다시 돌려서 말하면 벌금 합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SEC가 사실상 처음으로 합의와 관련된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스코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은 11월 9일까지 법원에 브리핑 가능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피고와 원고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담당 판사가 일정을 결정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11월 9일 또는 그 직전에 양측이 벌금 합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미팅 날짜가 확정이 돼서 법원에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11월 9일쯤 법원이 날짜를 찍어서 명령을 하거나, 이둘중한 가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SEC가 요구하는 기준점은 약식 재판 판결을 통해서 증권으로 규정된 7억 7천만 달러 규모의 XRP에 대한 벌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7억 7천만 달러 판매 물량을 벌금으로 토해내라. 다시 말해서 7억 7천만 달러 벌금 내면 합의 의사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참 간단치 않은 게 7억 7천만 달러가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과연 이 돈이 리플 측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비용에 적절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비교 평가를 할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이 7억 7천만 달러 수치를 대폭 낮추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면서 이걸 백업할 수 있는 과거 상황들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2013년 크리스 라센은 SEC와 재무부, CFTC 등을 만나서 리플이 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RP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식을 설명했다. 2015년에는 핀센과 법무부가 리플을 가상화폐로 규정했고, 2019년 금융안전감시협의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를 가상화폐로 명시했다. 그래서 토레스 판사는 리플에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7억 7천만 달러 벌금 합의 시도를 위해서 리플은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게 꽝나서 합의 종결이 안될 경우에 내년 2분기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래도 과거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가 약식 재판 판결 수준에서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합니다. 먼저 약식 재판 판결을 기준으로 벌금 7억 7천만 달러를 놓고 벌금형 합의 도출을 시도할 가능성. 이게 성공하면 리플 소송은 자연스럽게 종료가 됩니다.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소송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1심 재판이 내년 4월 20일쯤 개시가 되고, 배심원 평결 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최대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길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타임테이블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11월 9일 전후 시점에서 아주아주 의미가 있는, 아주아주 엄청 아주아주아주 많이 의미가 있는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 두 가지가 자리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가장 고전하고 있는 지역이 아이러니하게도 리플 본사가 자리한 미국입니다. 하도 규제 이슈가 지랄맞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리플의 전체 수익 90% 이상이 미국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전체 직원의 90%는 미국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 아무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다소 골때리고 희한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플이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확장과 관련해서 꽤 의미 있는 이 전략적 접근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업홀드와 전격적인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버린 겁니다. 업홀드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XRP 매매 포지션을 강화할 수가 있고, 리플 입장에서는 업홀드라는 거래소가 XRP를 공개 시장에서 매수를 해서 유동성을 강화시킬 것이고, 이게 곧 미국 시장에서 유동성 확장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꽤나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1차적으로 리플랩스는 ODL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XRP가 본격적으로 페이먼트 수단으로서의 채택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를 지금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리플에게 있어서 소송 리스크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잘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전제를 깔아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송이 긍정적으로 정리가 됐을 때 XRP는 당연히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서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에그라 크립토는 XRP의 메가 바운스는 불가피하다라면서 이번에도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23배 랠리, 이더리움은 58배 랠리를 벌였다. 하지만 XRP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강세 랠리가 중단됐다. 다음 여정을 시작하면 40배 수준의 랠리를 하게 되고, 이건 27달러 수준을 의미한다. 2017년 최고점에서 2020년 최저점까지 피보나치 1618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4000%의 상승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랠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리플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의 국경간 송금 시스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완성도와 채택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JP모건이 JPM코인에 대한 야욕을 이제 슬슬 대놓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JPM코인은 XRP와 거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글로벌 결제 책임자 타키스 게오르가코 플로스는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양반은 자체 암호화폐 JPM코인이 처리하는 일일 예금 이체 규모가 10억 달러에 달한다. JP모건은 JPM코인으로 기업 고객들의 토큰화된 미국 달러, 유로화 예금 이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JPM코인은 대부분 미국 달러 거래를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활용처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리테일 버전의 디지털 예금 토큰 개발도 구상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리플과 스텔라루멘의 기능성을 모두 다 갖추겠다라는 건데, 이런 거대한 금융 괴물이 이 시장에서 욕심을 내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금융의 블록체인화는 불가피한 방향성 세팅이 이미 정리가 됐고, 이 시장은 어마어마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리플, 스텔라 등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비전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